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. 네,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제가 줌바 코리아 TV란 채널 만든 건 2018년도 6월 4일이에요. 제가 좀 적었어요, 이렇게 정리하려고. 이렇게 보이세요? 와, 이렇게 적었어요.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맨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면은 어디에 딱 집중이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? 당연히 구독자, 그쵸? 당연하죠, 그쵸? 구독자가 진짜 안 늘어요. 한 열흘 지났는데도 50명, 60명 계속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? 진짜 예상과 다른 상황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저희 회원님들을 구독시키자였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 톡, 네. 음악 저작권 얘기해 드릴게요. 제가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. 진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에 내가 사용할 때 유튜브에 어떤 음악을 올리면 안 되고 올리면 되고는 알아요, 이제는.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보는 게 제일 속 편한지도 알아요. 아니,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먹었죠. 경고 먹고 교육을 받고 했더니 3개월 동안 그 경고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. 아, 100일 동안. 그래서 100일 안에 제가 만약에 두 번의 경고를 먹으면 저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업로드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영상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. 무서워가지고. 이건 무슨 뭐, 뭘 올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때 제가 알아낸 방법이에요. 먼저 올려. 제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을까요? 2년 됐어요. 딱 2년 한 달이 안 됐거든요. 지금 이제 12시 넘어갔어요. 여러분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, 잠깐만요. 제가 뭐 빼뜨린 거 있나 지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음악 저작권 얘기 드렸고요. 그 다음에, 경고 먹은 얘기도 했고요. 광고 수익 얘기도 했고요. 구독자 늘